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재취업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도 취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청춘들이 본인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 졸업할 무렵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제가 이제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나눠보면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3학년 때 정도의 자기의 목표를 좀 낮춰서 가면 얼마든지 취직이 되는데 네. 3학년 때까지만 하면 딱 부모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 되는데 인터넷도 가지고 가면 취업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이제 뭐 졸업 임박하면 그때 가려니까 그때는 뭐 이제 늦었죠.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신입생들한테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이 학생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취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을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지난해는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 했지만은 앞으로도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학에서 그랬어도 이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으로 뭐 소위 말해서 전국에서 8개 대학이 뽑혔는데 대학으로 선발이 됐고 예, 예. 또 청렴 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취업 지원 분야도 또 이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던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학생이 또 마음을 먹으면 네. 부모님들이 또 야 가지 마라 아직 너 왜 아, 예. 중소기업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 예.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좀 하면 도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도전을 한번 해봐라 예. 과감하게.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의 개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원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아니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라떼는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좀 속된 말을 이제 젊은층한테 이제 꼰대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좀 안 하고 싶은데 네. 네. 저희 때는 뭐 저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저 뭐 서울대 갈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갈 거예요. 아니면 방송국 KBS 갈 거예요. 이러면 부모님이 네가 되겠니? 눈높이를 좀 낮춰.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던 시절이 네.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인들의 자식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꼭 최고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실력을 낮은 곳에서부터 쌓아서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담당 교수들이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교수분들도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예. 이제 취업 또 창업 이런 걸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교수분들이 확실히 그런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좀 변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층한테 창업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라 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여건과 있어요. 분위기를 예, 조금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지원해줘가지고 올해는 예비 창업 패키지 우리가 주간 기관도 됐고 예, 예. 네. 또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또 그런 주간 기관도 선정돼서 뭐 올해만 약 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한 45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이제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같이 협력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돼 있기 때문에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게 도전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학생들이 젊었을 때 젊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학의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취업난 정말 큰 걱정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가 또 급감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뭔가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학령 인구는 뭐 급격하게 줄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대학은 이제 수도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이제 K
개강할 때까지 보니까 우리는 등록률이 3,010 몇 명을 뽑는데 두 명 빼놓고는 다 등록을 했어요. 어. 99.9%가 예, 예. 돼서 이제 우리 됐는데 좀 멀리 떨어진데. 엄청 미달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예요. 아. 남쪽에서부터 벚꽃 피잖아요. 예. 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뭐 내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전라남도 뭐 부산 뭐 이런 대학들은 뭐 못 채워가지고 뭐 예. 아무리 어떤 대학은 심지어 수능을 안 봐도 좋다. 아, 그냥 입학만 하면 뭐라. 네. 그런데도 못 채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맞춤을 주려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보면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예. 뭐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융합형, 네. 융합형의 뭐 전공, 부전공을 만들어서 어떤 만들어 줘야지만 되는데 예. 아직도 대학교에서는 뭐 고전적인 뭐 정치학과, 법학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있는데 지금 90년대 그런 배우던 거를 예. 학생들이 별로 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구조조정이라 그러는데 대학에 구조조정도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전공에다가 또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발전에서 꼭 필요한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문제입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대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 또 경기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다 느껴지는데요. 임기를 이제 거의 꽉 채우셨잖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총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좋은 이미지는 남고 싶은데 그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와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경기도를 확실하게 대표하는 대학이다. 근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총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뭐 제 나름대로 어떤 몇 달 5월 31일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경기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또 구체적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희 공통 질문이 하나 네.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뭐 한마디로 나눔과 통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눔, 통합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저도 이제 뭐 격동하는 정치 경제학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빈부의 격차. 지역 격차, 연령별 격차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네. 거기다 요새는 디지털 디바이드라 가지고 이 디지털의 격차도 막 생기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되고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격차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격차, 그러니까 양 진영의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 리더들이 좀 나서 리더십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사회 통합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이 소위 양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싶어서 격차를 하여튼 어떤 격차건 간에 줄이는데 그걸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리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부터라도 좀 뭐 미력이나마 하여튼 그런 걸 좁히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싶습니다. 예. 네.